트로트에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. 가수는 새로운 장르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각각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별하는 남녀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던 충청팀의 무대였습니다. 일단 심사평 들어볼까요? 뭐 첫 무대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긴장 없이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어찌됐든 본인들의 마음을 좀 비우고 전체적인 그 그룹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했다 이런 모습도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. 여기도 꾼들이 몇 분 계시는구나. 이렇게 굉장히 듣기 좋았고. 네. 노래 잘 들었어요. 좋습니다. 예. 여기 보면은 두합 사운드라고 아카펠라는 그룹이 너무나 잘 처리해줘서 충청도 하면은 아카펠라 그룹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. 아카펠라 형식의 표현들이 섞이니까 좀 독특했어요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곡이 가지고 있는 표현력 있잖아요. 네, 그것에 조금 못 미친 것이 네.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. 네. 정서적으로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. 좋습니다. 저는 이제
개별적인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한 두 명은 걸러냈습니다. 한 두 명은 걸러냈습니다. 두 명을 걸러냈다는 네. 거는 약간 탈락 느낌? 뭐 아니요. 그 이제 네. 건지고 아. 네. 그 이제 네. 건지고 아. 네. 일단 저는 좀 세게 나가기로 했어요. 지금. 아, 박할린 씨. 역시 박할린이 돌아왔습니다. 네. 날카로우세요. 오늘 추석 특집이고 즐기자고 그랬는데 두 명 건졌다 여기서. 네.